Fiu 웹사이트에 등록하고 Split 분할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방법 이 가이드에서는 Fiu 웹사이트에 등록하고 Split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Fiu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상단 창을 보시면 Sign up 버튼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클릭하세요. Smart Pass 의 등록 창이 열립니다. 이 시스템에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이름, 성, 거주 국가 등 필수 필드를 모두 입력하세요. 해당 항목을 입력한 후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읽고 하면 오른쪽에 해당 상자 옆에 있는 세 개의 확인란을 선택하세요. 스폰서 이름에 주의하세요. 스폰서 이름은 이용약관 위에 표시됩니다. 귀하를 초대한 사람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으면 최신 추천 링크를 요청하세요. 등록할 때 액세스할 수 있는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세요. 또한 계정에 대한 접근권을 잃지 않도록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후 Sign up 버튼을 클릭하세요. 모든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했다면 성공적인 등록과 이메일 확인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메일을 확인하려면 등록 과정 중 입력한 귀하의 메일로 이동하여 Smart Team에서 보낸 이메일을 찾으세요. 받은 메일에 이메일이 보이지 않으면 스팸 폴더를 확인하세요. 메일에서 Confirm Email 버튼을 클릭하세요. 준비가 됐습니다. Smart Pass 예,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The FIU 웹사이트로 이동하려면 Go to the FIU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른쪽 상단에 Sign in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하세요. 대시보드가 열립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면 Split Licenses 섹션에서 구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 목록이 표시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라이센스를 선택하고 Purchase 구매 버튼을 클릭하세요. 결제 수단을 선택하라는 창이 뜹니다. Ultima를 선택하고 확인란을 선택하여 약관에 동의한 후 Purchase 구매 버튼을 클릭하세요. 열리는 창에는 Ultima의 금액과 지정된 금액을 이체하려는 지갑 주소가 표시됩니다. 이 주소는 모바일 앱에서 트랜잭션을 보내기 위한 QR코드로도 가능합니다. 결제하려면 지정된 지갑으로 필요한 금액을 보내세요. 화면에 보이는 정확한 금액을 보내세요. 그 다음 결제 알림을 기다립니다. 이제 라이센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My Licenses 메뉴 섹션으로 이동하여 구입한 라이센스를 찾아 Activate 버튼을 클릭하세요. 활성화 내역을 보려면 Activation History 탭으로 이동하세요.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당사 지원팀에 보낼 수 있습니다.